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.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입니다. 저희 반 애들은 정말 활기차고 활발하고 재밌고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에요. 근데 문제점이 있다면 성적, 지나침, 비난이었어요. 여자애들과 남자애들 사이에 비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. 자꾸 시비 털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한 명이 한두 번 하면 다행인데 계속 여러 명의 남자애들이 한 명의 여자애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저한테도 뭐라고 하고 정말 힘들어요. 그리고 성적, 공부는 강요하지는 않지만 노력을 안 해요. 저희 반 남자애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. 한때는 남자애들 5명쯤이랑 저 혼자 싸웠는데 제가 너무 화나서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. 근데 또 그거 가지고 엄청 놀리고 어쩔 때는 귀엽고 재밌는 친구들인데 자꾸 정 떨어져요. 오늘은 같은 반 남자친구들 때문에 고민인 친구의 사연입니다. 장난이 심하거나 떠든다거나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면 성별이 달라서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두 명의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하고 힘들게 한다면 참 나쁜 행동이네요. 사연 보낸 분이 남학생 여러 명과 다툼도 있었다고 했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. 힘내시고 남학생들의 행동이 잘못된 점을 스스로 알고 고쳤으면 좋겠네요. 사연 보낸 분 힘내시고 남학생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